소부와 엄마 개와 아기 개, 엄마 개와 아기 도둑 어머니의 가르침. 도둑 어머니 도둑이라고? 어, 엄마가 도둑이네. 왜 도둑이야? 다리 쭉 뻗고. 왜 도둑이야? 글쎄. 어떤 엄마? 뒤에 쭉 천천히 읽어볼까? 엄마 개와 아기 개. 슬금슬금 뻘뻘뻘 엄마 개와 아기 개가 함께 걷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엄마 개와 아기 개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어머, 얘 너 왜 옆으로 갔니? 똑바로 걸어야지. 엄마 개가 아기 개를 보고 화들짝 놀라 울었어요. 이상하네. 난 왜 옆으로 걷는 걸까? 아기 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바로 걸어보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뽈뽈뽈 자꾸자꾸 연습해도 뽈뽈뽈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하면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그러자 엄마 개가 벌떡 일어섰어요. 자, 엄마를 따라하렴. 엄마 개가 집게발을 치켜들더니 슬금슬금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 개도 옆으로 슬금슬금. 우와! 엄마도 나랑 똑같이 옆으로 갔잖아요. 엄마 개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 내가 옆으로 걷는 거? 어? 내가 왜 옆으로 걷는 거지? 자, 도둑 어머니의 가르침.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엄마가 물었어요. 예, 이 글씨판은 어디서 났니? 아들이 우물쭈물하면서 대답했어요. 사실은 짝꿍건데 몰래 가져왔어요. 그래,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엄마는 아들을 혼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음날엔 아들이 시장에서 포도송이를 슬쩍 훔쳐왔어요. 어머, 잘 익은 포도네. 어서 먹자꾸나. 엄마는 이번에도 아들을 혼내지 않았어요. 남의 물건을 훔쳐도 괜찮은 건가 봐. 아들은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훔쳤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의 집까지 들어갔어요. 이야, 보물이 많네. 아들은 보물을 한 보따리 훔쳐 나오다가 병사들에게 덜컥 붙잡히고 말았어요. 똑바로 앉아봐. 좀. 아들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끌려갔어요. 엄마는 그런 아들을 보고 땅을 치며 울었어요. 아이고 아들아, 이게 웬일이냐. 아들은 감옥으로 가기 전에 병사에게 부탁했어요. 잠깐만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다. 하지만 잠깐밖에 안 된다. 병사들이 눈물 범벅이 된 엄마를 데려왔어요. 어머, 아들아,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때 아들이 엄마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엄마의 귀를 꽉 깨물었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 주저앉자 사람들이 아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런 몹쓸 짓을 하다니. 저렇게 나쁜 놈이니 남의 물건을 훔치지. 그러자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처음 남의 물건을 훔쳐왔을 때 엄마가 따끔하게 혼냈더라면 이 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꾸짖지 않아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나쁜 행동인지 몰랐잖아요. 아들도 울고 엄마도 울었어요. 아들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다시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게요. 아들의 모습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엄마의 울음소리는 그칠 줄 몰랐답니다. 잠깐, 마지막에. 응, 아빠 빼줄게. 나 이것도. 아니,
엄마 개가 아기 개에게 걷는 연습을 시켜요. 아래 그림을 보고 아기 개가 걸어서 집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줄로 그어 보세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렇지. 정답. 여기다. 이건 아니야. 이거죠. 이석처럼 생각해 보세요. 희주가 어린 동생이 놀고 있는 방에서 굳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우겼어요. 희주가 그림을 그리는데 동생이 그만 물통을 엎지르고 말았지요. 희주가 그림을 망친 건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제일 큰건 애기. 애기가 잘못했어? 동생이? 아니, 얘가 재밌었어. 왠지 알아? 왠지, 왜? 얘가 멀리서 그림을 그려야지. 응. 얘가 안 부딪히지. 잘 책상이, 들어봐. 책상이, 어? 잘 들어봐. 응? 희주가 언니야. 응. 희영이가 아기야. 응. 희주가 어린 동생이 놀고 있는, 희주가 언니가 어린 동생이 놀고 있는 방에서 굳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우겼어. 희주가 그림을 그리는데 동생이 그만 물통을 엎지르고 말았지. 희주가 그림을 망친 건 누구 잘못이 더 클 것 같아? 왠지 알아? 응? 왠지 알아? 누가 잘못이? 동생이 잘못이 큰 것 같아? 언니가 잘못이 큰 것 같아? 엄마. 언니. 동생이 놀고 있는 방에서 응. 언니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얘가 더 잘못했어. 왜? 다른 데서 그려야지 당연히 애기가 엎지르겠지. 그치? 애기는 잘 모르잖아. 그래서 언니 잘못이야.